게 장까지 봐온 아이들. 준아가 할 거 같아. 오늘의 요리사는 셋째 준아다. 간장, 간장, 설탕, 설탕, 소금. 아, 소금 짜구나. 그것만 있으면 돼. 참기름 있어야 되는데. 참기름. 식초 넣을래? 식초? 식초 왜? 식초 되게 맛있는데. 이렇게 만들 거야? 만들지. 어, 참기름, 이게 참기름이야? 거침없는 준아 곁에서 꼼꼼히 조수 역할을 하는 첫째 예하. 이 떡볶이잖아. 근데 달아요. 달아야 돼, 그렇지? 맛있다. 저거. 도무지 믿어도 될까 싶은데. 안 씻어도 돼. 씻어야 돼. 씻어 빨리. 그럼. 이게 묻어 있잖아. 흙을 그대로 뭐. 팔을 이렇게 총팔아서 할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위생 같은 거 신경 안 써. 예를 들어 아까 같이 팔을 할 때 안 씻던가 껍질을 제대로 안 벗기던가 그냥 그래요. 다른 집에 비해 요리나 가사일에 적극적인 아이들. 형이나 누나가 하면 동생들이 따라하는 식이다. 이따가. 잘 되고 있어? 아, 코 매워. 잠버섯 좀. 코 잡아줄게. 코 잡아줄게. 손 조심해, 손. 매운 파 써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아빠. 하늘도 다르게 서 있지 않아요? 특별히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면 되도록 직접 하게 둔다. 괜찮아. 그래서 찍건 썰건 요리사 마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슥슥 요리를 한다. 끓여야 되지, 이대로. 잠시만. 거의 다 익었어. 어디? 이쪽 것들. 무슨 소리야? 어디? 아, 이제 쪼그라들이. 부짐하게 썰어낸 채소도 투하.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제육볶음. 덕분에 세워라 내워라 편안한 저녁을 보내는 아빠다. 아유, 냄새. 밥이 밥 양을 우리가 안 봤다. 이제 잘 차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준아야. 엄마. 엄마. 야, 뭐 좀 차. 그런데 밑반찬도 없이 접시만 달랑 두 개. 자, 이거 반찬 꺼내면요 괜찮아요. 접시 두 개에 숟가락. 진짜 괜찮아요. 설거지감이 안 나와요. 원래요. 이렇게 하면 접시 두 개에다가 숟가락, 젓가락 몇 개씩 나오니까 설거지가 쉽죠. 저희 막 다른 데 가면 한 접시 각자 들어서럽잖아요. 이렇게 같이 퍼먹으면요 아주 좋아요. 근데 고기가 일찍 사라져요. 덕분에 식탁은 불꽃 튀는 젓가락 전쟁.